안녕하세요, 초록 수민입니다. 오늘은 제가 복수초 요거를 선물을 받았어요. 그래서 한번 분갈이 해보겠습니다. 짜자잔. 와, 신기하다. 요거를 이제 직접 키우셨나봐요. 어머, 신기해. 어머. 왜 이름이 복수초일까요? 이렇게 생겼어요. 요거를 캐서 주셨어요, 저를. 가까운 지인님께서 이걸 저를 주셨는데, 요렇게 딱 세 개, 요렇게 해서 심어보겠습니다. 뿌리를 좀 정리해줄게요. 날씨가 추워서 뿌리가 좀 차가운 게 얼은 것 같아요. 걱정이 됩니다, 또. 요걸 또 캐서 주셨는데, 잘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, 이렇게 큰 뿌리를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뿐질을 먹었어요. 어떻게 조금만 뿌리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 살아. 이렇게 큰 뿌리를 제가, 어머, 아우, 어떡해. 얘 많이 아프겠다. 여기 무슨 이렇게 큰 대가 있어요. 우와, 어떻게 하면 좋아? 이 대는 건드리는 게 아닌가 봐요.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뭐지 하고 잘라먹었는데, 아이고, 고민입니다. 잘 자란 뿌리는 이렇게 잘라도 되는데요. 이렇게 목대에 있는 뿌리는 원래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배웠거든요. 잘라도 되는 건가? 어머,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요. 이게 무슨 막대기가 있어요? 근데 왜 복수초일까요? 왜 복수초인지 한번 검색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궁금해요. 노란색 땡그란 꽃이 필 것 같아요. 이렇게 심어보겠습니다. 깔망을 깔고요. 건드려가지고 뿌리 여기 다친 게 너무 걱정이 되네요. 이렇게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곧 꽃이 필 것 같은데, 제가 또 잘못한 것 같아요. 복수초는 심을 때 요 부분이 약간 올라오게 심어야 좋다고 합니다. 요거 제가 잘라먹은 이 큰 뿌리에서 혹시 뿌리랑 싹이 날지도 몰라서 혹시 심어보겠습니다. 혹시나 몰라서요. 흙을 가서 좀 더 가져왔습니다. 아이고, 제가 큰 뿌리를 지금 잘라먹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. 왜 그렇게 큰, 이거 풀 같은데, 풀. 이거 풀 아닌가요? 이렇게 막대기 뿌리가 있는, 식물은 또 제가 처음 키워봅니다. 구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. 지금 제가 잘라먹은 부분이, 너무 신경쓰이고 걱정되네요. 큰일은 없겠죠? 이렇게 눌러서 흙이 혹시 빠진 곳이 있나 밑에까지 채워보겠습니다. 또 제가 잘 있는 애를 괜히 건드렸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지금 꽃이 피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꽃이 피려고 하고 있거든요. 제가 괜히 건드린 것 같습니다. 초보는 초보 티가 나요. 뿌리도 제대로 못 심어주고 속상합니다. 그래도 잘 한번 적응해서 예쁜 꽃이 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복수초, 꽃이 정말 궁금하네요. 한번 이렇게 심어봤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